기본을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종이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위한 기둥과 직선 레일, 곡선 레일을 만드는 기본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준비물은 180g의 두꺼운 A4 용지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커팅 매트, 자, 볼펜, 가위와 칼, 그리고 종이 테이프입니다. 구슬도 하나 있어야겠죠? 기둥을 만들기 위해 종이에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의 눈금을 사용하면 일정 간격의 선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2cm가 떨어진 곳에 선을 긋기 위해 자의 눈금에 종이 끝을 맞추고 선을 그어줍니다. 2cm가 맞지요? 이렇게 2cm의 간격으로 4개의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cm를 띈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5개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A4용지를 돌려서 양쪽 끝에도 2cm를 띄운 선을 그려줍니다. 반대쪽에서도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2cm씩 띈 선 4개와 마지막에 1cm 띈 선을 그려줍니다. 선을 모두 그으면 A4 용지 한 장에서 두 개의 기둥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운데 X를 표시한 부분은 남는 종이입니다.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잘라줍니다. 가위로 끝에 2cm씩만 잘라줍니다. 조그만 네모 조각은 잘라서 버리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그은 선에 맞게 종이를 접어주면 되는데요. 1cm의 짧게 남은 종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양쪽 끝과 가운데 종이 테이프로 고정하면 기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양쪽 끝에 남은 작은 발들은 바닥에 고정하거나 레일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기둥은 필요에 따라서 합체해서 높게 사용하거나 또는 잘라서 낮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려는 모양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기둥을 만들었다면 직선 레일은 쉽습니다. 2cm의 간격으로 직선을 계속 그어줍니다. 세 칸이 한 조각이 될 수 있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A4용지 한 장에서 세 개의 직선 레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은 선에 맞게 종이를 접어주면 이렇게 구슬이 굴러가는 직선 레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곡선 레일은 직선 레일을 응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직선 레일을 만든 다음에 두 칸을 일정 간격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서로 겹치게 종이 테이프로 붙여주면
곡선 레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르는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곡선 레일의 구부림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설계에 맞게 기둥과 레일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레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구슬이 30초 이상 굴러가는 롤러코스터 도전해 볼까요?